유해진은 최성원과 동갑내기 친구로 신인 시절부터 여러 번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자연스럽게 절친이 됐다고 합니다. 둘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촬영 때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차승원은 유해진의 첫인상에 대해 감독님 아무리 영화의 리얼리티가 중요하다지만 진짜 건달을 출연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진짜 건달로 착각했었다고 합니다. 유해진은 1992년 이등병 시절에 MBC 우정의 무대에 출연해 남다른 끼를 표출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 꽃다운 2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이미 얼굴이 완성돼 오랜 기간 나이를 먹어도 얼굴이 그대로인 동안에 가까운 외모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나이가 간신히 얼굴을 따라잡았다고 하죠. 유해진 씨는 본인 얼굴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매력 있어. 더 재수 없는 건 자기가 또 매력 있는 걸 알아요. 배우로서 제 외모에 큰 불만 없어요. 특히 눈이 마음에 들죠. 여담으로 유해진은 차성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삼시세끼에 출연하게 됐다고요. 유해진이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 1, 2에 출연했을 때 낚시에서 한 번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 아쉬워했었다고 합니다. 허나 그로부터 5년 뒤 시즌5에서 66cm짜리 대형 참돔을 잡아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요. 그는 당시 이 대어를 잡기 위해 5분간 낚시줄을 감아올리며 힘들게 씨름했다고 하죠. 이 참돔은 만재도라는 섬에서 잡혔는데 돌돔, 문어와 더불어 일명 만재도 3대장이라 불리는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유해진은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축업에 종사했다고 하며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편이었다고요. 가난했던 집안 형편으로 인해 연습곡을 좋아했던 어머니는 TV가 없어 항상 라디오를 틀어놨다고 하죠. 그는 중학생 때 막연히 연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예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부모님께 호되게 혼나고 일반고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유해진은 그 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극장에 입단해 지독했던 연극판 군기를 견디며 어깨 너머로라도 연기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이후 고3 입시 때 연극 영어과가 있는 대학에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삼수를 앞두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다시 한번 연극영어과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의상학과에 입학해 학교는 안 가고 연극만 배우다 군입대했다고 합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군복무를 마친 그는 불굴의 의지로 대학을 열심히 준비해 서울예대 연극과에 93학번으로 입학했다고 하죠. 유해진은 긴 무명시를 겪으며 극단에서 활동할 당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세트 제작, 막노동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배우 류승룡과 함께 고생하며 한 달 동안 비대 조립 알바도 뛰었다고 하죠. 그는 연극할 때 세트장이나 소품을 대부분 직접 만들었기에 배우가 되지 않았으면 건축업계에서 일했을 것 같다고요. 힘든 시절에도 긍정적이었던 그는 극단에 혼자 남아 청소할 때 고요한 대극장에서 목 풀고 소리 내고 연기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하죠. 유해진은 지방에서 오랜 기간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 1997년 영화 블랙잭의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며 정식 데뷔했다고 합니다. 그는 블랙잭 출연 이후 조금씩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기에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블랙잭 출연을 꼽았다고요. 영화계에 입문할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몰랐어요.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고 못생겼다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그는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성적인 성격까지 노력으로 바꿔가며 오기와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하죠. 유해진의 주연을 맡았던 영화 럭키가 흥행을 하면서 2016년 하반기에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오달수, 송강호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1억 관객을 돌파한 것이라 하죠. 그 후 그가 출연한 영화 공조, 택시운전사, 1987이 연달아 히트를 치며 총 누적 관객수 1억 2천만 명을 기록해 오달수에 이어 역대 국내 배우 누적 관객수 2위를 달성했다고요. 유해진은 2013년에 휴먼 다큐 사랑의 붕어빵 가족편 나레이션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는 원래 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요. 원래 해당 프로그램 PD 유해진에게 갔어야 할 출장비가 입금 처리 과정에서 동명인인 배우 유해진에게 잘못 와 그가 프로그램의 나레이션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하죠. 그는 방송이 끝난 후 매니저 없이 혼자 방송에 나왔던 붕어빵 가족을 찾아가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돈을 드리고 왔다고 합니다. 유해진은 박지성과 외모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둘은 평발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둘이 너무 닮아 헷갈려 한다고요. 그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과거에 출연했던 영화 이장과 군수 예고편에 넌 뭐 잘났냐? 박지성 짝퉁같이 생겨가지고 라는 대사가 등장했다고 하죠. 유해진은 과거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출연해 박지성 본인도 닮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성은 사실 본인보단 자신의 작은 아버지가 유해진과 더 닮았다는 말을 했다고 하죠. 여담으로 유해진도 축구를 꽤 잘하는 편이라고 하네요. 유해진은 과거 배우 김혜수와 만났었다고 합니다. 둘은 1970년생 동갑내기로 배우 공영진 말에 따르면 김혜수가 유해진에게 먼저 반해서 만나게 된 케이스라고요. 박학다식한 유해진은 김혜수와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가 많아 좋은 친구 사이로 우정을 유지하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하죠. 그렇게 둘은 3년간 조용히 만남을 이어가다 안타깝게도 이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둘은 우연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악수와 포옹을 하는 등의 쿨한 모습을 보여주며 할리우드를 연상케 하는 어른 연애의 정석을 보여줬다고요. 오늘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웠나요? 김혜수. 둘은 최근 영화 타짜의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 재개봉으로 인해 결별한 지 10년 만에 동반화보를 찍었다고 합니다. 유해진은 겨울이라는 이름의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는 그의 지방 촬영을 함께 다니며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해진은 과거 삼시세끼에 겨울이와 함께 출연했을 때 어느 순간 겨울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겨울아 안돼! 일단 안 보여도 안 된다고 해야 돼. 뭐라고 했을지 몰라. 안 돼! 안 돼! 일로와! 라고 말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 빅재미를 선사했다고요.
유해진은 아날로그적인 삶을 지향하고 좋아해 쉬는 날이면 럭셔리한 휴양지가 아닌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떠나는 가벼운 여행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산을 정말 좋아해 작품이 없을 때면 주로 등산, 암벽등반 같은 활동적인 생활을 한다고요. 그에겐 등산, 자전거, 술 한잔 같은 소소한 즐거움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죠. 같은 산을 매일 오르는 게 지겹지 않냐고요? 김치찌개는 매일 먹으면 질리겠지만 산은 그렇지 않아요. 늘 새롭죠. 그는 슬럼프가 찾아오면 집에서 우울하게 있지 않고 무조건 산으로 나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는 힘들어도 나가서 힘든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죠. 유해진은 작품을 선택할 때 흥행 여부가 아닌 끌리는 작품인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는 배우라는 직업이 정말 좋아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위에서 아무리 괜찮다 해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유해진은 주연 배우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하며 집에 모셔놓은 조연상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밝혔죠. 조연과 주연의 연기는 같지만 책임감의 무게가 달라요. 조연을 맡았을 땐 의지할 수 있는 선후배가 있지만 주연을 맡게 되면 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해요. 유해진은 어떤 작품이든 개봉을 앞둔 바로 직전이 가장 떨린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는 아직도 어색하고 심장이 떨려 못 보는 편이라고 하며 출연 작품이 개봉하면 동네 극장을 찾아 관객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는 유해진이란 이름 앞에 붙이고 싶은 수식어로 배우라는 단어를 꼽았다고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영화배우 유해진씨네? 라고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유해진은 향후 찍고 싶은 작품으로 마음을 짠하게 올릴 수 있는 작품과 사람 관계를 담은 저예산 영화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작품이 나와줘야 관객들도 작품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져요.